지지율이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 직접적으로 후보님한테 격려하시나요? 네, 정말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차감도보다는 숫자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. 아마 그게 차츰차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지율이 만약에 상승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,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? 착한 사람이 이겨야 된다고 막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말씀 하세요. 양 후보 자체가 본인의 도덕성 또는 가족의 문제,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자질 문제들, 네. 이런 문제에 대한 의구심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셨습니다. 네. 이제 저를 다시 보고 재평가를 해주시는 것 아닌가. 저 하셔서요? 안철수 후보 자체의 어떤 빛을 내는 발광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침체를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정치권에서 10년 있으면서 증명을 했던 도덕성, 네. 제 여러 가지 경험들, 정책적인 역량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. 집권을 하더라도 네. 현 정권과 과연 달라지겠는가? 혹시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적폐 교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? 네.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? 네.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